네, 보니까 총론 지난번에 다 정리했던 것 같고, 오늘은 그럼 굉장히 부담 없이 강론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 위주로 좀 정리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서는 등기에 필요한 정보,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가 있고, 이 첨부 정보 중에서, 우리가, 등기 원인 증명 정보라든가, 등기필 정보. 이 등기필 정보는 첨부 정보라고 할 수도 있고 신청 정보의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등기필증을 받았던 사람은 이걸 첨부하면 되는 것이고 또 등기필 정보로 받았던 사람은 등기필 정보를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등기필 정보 문제가 좀 까다롭게 나왔다 했지? 그래서 이두 가지를 동시에 아울러서 공부 못하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즉, 등기필 정보는 두 가지에서 문제 된다 그래서 언제 신청 단계에서는 의무자 진정성 문제. 그다음 등기 끝나고 나면 그리고 계속 제가 같이 설명했는데 작년 문제가 정확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문제 된다. 신청 단계. 요 신청할 때는 왜 필요하냐?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진정성 누구 거? 의무자 거. 의무자는 어디서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의무자는 공동 신청. 그럼 신청 단계에서 등기필 정보를 내는 것은 언제다? 공동 신청이면 무조건 내는 겁니다. 공동 신청이면. 그럼 공동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생각해보면 알아요. 법률 행위로나 물권 득실 변경 다 공동이에요. 법률 행위가 뭐예요? 그중에 계약이지 다. 계약은 서로 반대방의 의사표시 합치. 이게 계약이야. 그럼 상대방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다 공동이야. 공동이란 말이 뭐예요? 공동이란 말이. 공동이란 말이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 함께 신청하는 거 공동이라 하겠지? 그러니까 공동 신청에 무조건 등기필 정보를 내야 돼. 등기필증, 이게 이제 등기필 정보. 이거를 이제 신청 단계에서 그래서 의무자 진정성 문제다라고 얘기했고,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새로 시작하려면 머리가 굳어 있으니까 워밍업해서 조금 풀어주고 시작해야 돼. 그래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이 등기법은 어렵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거 수학 공식 같아요. 그냥 원리야 원리 그냥 원리. 등기법처럼 정확한 게 없어요. 왜냐면 이건 물권의 변동 관계를 공시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등기법 문제는 굉장히 정치하게 아주 치밀한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건데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쉬워요. 원리. 왜 이게 필요한지 언제 들어가는지 이거 알고 나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신청 단계에서는 의무자의 진정성 때문에 필요한 것인데 의무자의 진정성 이건 공동 신청에서 필요하다. 따라서 공동 신청이면 무조건 내지만 단독 신청, 공동이 아닌 단독 신청 또는 직권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단독 신청이면 의무자가 없으니까 안 내는 거야. 근데 단독 신청이지만 내는 게 하나 있다 했지? 주의할 게. 에? 예, 강부자 나온 게 뭐야?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 신청했을 때 이때 내라 이렇게 했고. 등기필 정보와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즉 없었다. 그럼 이땐 절대로 재발급이나 재발행은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방식이 있다 했지? 어떻게? 직접 출석해서 등기원으로부터 확인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위임받은 법무사나 변호사, 즉 대리인이 이건 일반인들은 안 되는 거야. 위임받은 법무사나 변호사 같은 자격자 대리인이 본인 여부 확인하고 확인 정보. 세 번째는 공증정보 세 가지. 즉, 첫째는 직접 출석하는 방법은 등기관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대리인 신청하는 방법은 자격자 대리인한테 위임했을 때는 자격자 대리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대리인한테 위임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할 때, 즉,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위임한다든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은 타방한테 위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동 신청이지만 일방한테 위임해 줄 때는 대리인이 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 위임장이나 신청서 중 의무자 작성분을 공증해서 공증정보인 공증서 부분을 내면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방법까지 해서 이게 신청 단계 문제고 끝나고 나면 완료. 제가 아침에 저쪽 이 근처에 뭐좀 일찍 뭐 하다 보니까 다리를 조금 약간 다쳤는데 이게 아니 다리를 뭐 심하게 다친 건 아니고 오다가 제가 좀 공장 관리를 해주는데 바위가 이번에 비 오고 쏟아져 내려가지고 그거 좀 치다가 보니까 미끄러져가지고 다치 찰과상 정도 입었어요. 그래서 약간 불편한데
심하게 다쳤으면 못 왔죠. 아니, 들었는데 그게 미끄러서 뚝 떨어지는 거야. 이만 방울 막 굴러 떨어져 가지고. 근데 비가 이번에 계속 오면서 이제 이렇게 축대 쌓아서 위에서 굴러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길을 막아서 친다고 하다가 이게 미끄러운 이게 빗물이 젖어가지고 미끄럽더라고. 그래서 들었는데 미끄러져가지고 다행히 발등을 치긴 안 했는데 피했는데 스치면서 약간의 좀 문제가 좀 있었어.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등기필 정보가 이제 끝난 완료 단계에서 문제다. 완료. 그럼 신청 단계에서는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의무자 진정성. 이걸 역할하면 끝난 거야. 완료되면 새로운 등기 권리자 생겼어. 새로운 등기 권리자가 발생했다는 거야. 권리자. 새로운 권리자가 발생하는 거, 이런 등기를 뭐라고 한다? 기입 등기야. 기입. 새로 명의자 생겼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을 또 확인해 줘야 돼. 그럼 새로운 등기 필정을 또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때 만드는 게 뭐야? 권리에 관한 등기다. 권리에 대해서 새로운 권리자 생기는 것은 세 가지. 기입 등기가 뭐야?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설정. 이 세 가지 종국 등기가 있고 가등기 중에서는 이전 설정, 가등기. 이것도 권리예요. 이전 설정, 가등기, 보존 이전 설정, 종국 등기. 이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 경정 등기 하나씩 예외가 있다 있지? 그중에 첫 번째가 합의 후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두 번째가 단독소를 공유로 하는 일부 말소 의미의 소유권 경정 등기다.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예외가 있다라 있고, 요 권리가 아닌 부동산 표시는 안 만든다 했죠? 그리고 요 권리에 관한 등기일지라도 대전제가 뭐라 조건이 있다 해서 어떤 조건? 신청인과 등기 명의자가 일치해야만 요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만들리는데, 신청한 사람과 등기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기가 있어요. 이거 대표적으로 세 가지 기억하라겠지? 어떤 거? 채권자 대위 신청. 누가 신청했어? 채권자가. 명의자가 누구야? 채무자. 서로 다르단 말이야. 그 다음에 승소한 등기 의무자. 즉 매수인이 강부자일 때 생각을 해보라 그랬지? 등기 안 해가니까 매도인이 판결받아 강제로 넘겨버려요.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한다. 신청인은 의무자요. 명의자는 권리자란 말이야. 일치하지 않지. 그 다음에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직권 보존 등기는 신청인이 없어요. 등기는 직권하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없고 명의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경우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생성하지 않고 다만 명의자에게 전부 다 등기가 끝났다는 등기 완료 통지를 하게 돼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 등기필증이란 말은 과거엔 필증 썼지만 지금은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 이렇게 분화된 거야. 등기 완료 통지. 요게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만들면 동시에 완료 통지도 같이 해주고 이걸 안 만들 때는 그냥 단순 완료 통지만 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과거에 등기필증은 등기 완료 증명서 겸해서 권리증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분화돼서 등기필 정보와 통지를 나눠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만드는 경우가 언제냐? 이런 경우다. 권리에 관한 보존 이전 설정 등기, 이전 설정 가등기 예외적으로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조건도 이런 경우. 그리고 관공서라면 관공서는 신청 단계에서 의무자 진정성이 보장되니까 안 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끝나고 나도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섞어서 물어보니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같이 지문에 막 신청 단계 문제와 끝난 단계 문제가 막 뒤섞여서 나오니까 작년에 그렇게 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기출 문제를 가지고 설명해 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즘 문제는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물어봅니다. 출제 문제도 과거 기출 문제는 엉성했어요.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엉성해서. 근데 지금은 출제위원들 실력이 다 제대로 다 이해하고 문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 주는 이 원리를 알고 설명 들어야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그 등기필 정보 문제를 얘기했고 인감증명도 초기 책에 저기 99페이지에 방문 신청 시 필요하다 했는데 총 8가지가 있지만 5가지를 알아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게 3가지라 했지. 소가외. 첫째 원칙 뭐라? 소유권의 등기 명의자 의무자일 때. 이게 원칙이라 했지. 그다음 두 번째가 소유권 가등기 명의자 가등기 말소할 때. 세 번째가 뭐라 했어요? 소유권 이외 명의자가 의무자로서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되는데 등기필 정보와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아서 어떤 때 직접 출석하는 게 바뀌었다 했지. 내용이 하나 추가된 거야. 직접 출석할 때도 필요하다 했어요. 그리고 확인 정보나 공증 정보를 낼 때 이렇게
등기필정법,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아서 대체전 세 가지가 전부 다 포함된 거예요. 과거에는 직접 출소할 때 필요 없다고 하다가 이건 지금 다 바뀌어서 작년부터 다 바뀐 내용들이에요. 그거 전부 다 얘기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자 허가동의 승낙서 관련해서 농취증이라든가 또는 토지거래허가서가 문제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소증명정보는 특별히 문제되진 않지만 등록번호 증명정보가 가끔 한 번씩 나온다고 했어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정보는 누구에게 필요하다고 했지? 등록번호 증명정보는 새로 등기 명의자가 되는 등기 권리자만 필요하다. 그런데 주소증명정보는 권리자가 필요한데 누구 것도 낸다?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땐 의무자 것도 같이 내더라. 그러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정보는 의무자 걸 내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했어. 왜? 여러분들 의무자는 매도인 같은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수시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한 번 부여하면 그냥 가는 거지. 주민번호 수시로 바꾸지 않지? 근데 주소는 수시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예경을 단순히 막 암기하려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리를 설명하고 기억을 하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매매라면 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매도인이 의무자요 매수인이 권리자라겠지. 매도인은 이걸 취득할 때 주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10년 전에 취득할 때 그 자리에 계속 살고 있다는 보장도 있지만 이사 갈 수 있죠. 그럼 주소가 바뀌었어. 그럼 등기부상 주소는 그건 본인이 손대놓지 않으면 그건 안, 변동이 안 돼요. 왜? 의무가 없어. 주소 이전할 때마다 등기부도 바꾸라. 안 하면 과태료. 아니 벌금 1,000만 원씩 부과하겠다. 그럼 무조건 이사 갈 때마다 어디부터 쫓아갈까? 주소 이전해놓고 등기부 쫓아가겠지만 그런 제재 규정이 없으니까 주민등록 이전하더라도 절대로 등기소에 가서 등기명 표시 변경이 낫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무자의 주소가 여러 차례 변동돼 있어도 처분할 때는 그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로 잡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이 원리를 이게 구체적으로 조금만 하면 되는데 단순 암기하려 하니까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A라는 사람은 현재 명의자로 돼 있던 사람은 취득할 때 여기 뭐가 들어갔어? A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 다음에 주소 이게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서 주민등록번호 수시로 바뀌어 안 바뀌어? 이건 변동이 없어. 이건 고정 대부분 이게 수시로 바뀌는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야. 뭐가 착오로 돼가지고 정정받아서 그런 법원의 결정받아 헌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거의 태어날 때 부여했으면 여러분들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주소는 수시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뀐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10년 전에 살 때는 요 주소 그때 세종시가 없었어. 그런데 만약에 저기 서울에 살던 사람이 세종 이사 왔다. 그럼 이 사람은 서울로 돼 있던 사람인데 지금 세종에 이사와 살고 있어. 그럼 이게 세종시로 바뀌었잖아. 그럼 이 사람이 지금 B한테 팔라고 그래. 그러면 권리자 B는 새롭게 들어가니까 이 사람 등기 권리자야. 이 사람 의무자고. 권리자에 뭘 쓴다. 여기 성명 써주고 주민등록번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소를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주소증명정보는 누구 걸 낸다고 해서 새로 등기 명의자가 되는 권리자 걸 내라고 한 이유는 등기부에 얘의 주소 써야 되기 때문에 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주소 써줘야 되니까 이거 현재 주소 어디 사니? 증명해봐. 그러면 등본 한 통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의무자는 너 어디 사니? 이미 등기부에 있는데 이게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여러 차례 변동돼서.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땐 권리자 거를 내면 되지만 의무자 것도 같이 내줘라 이런 얘기예요. 알았어요? 근데 부동산 등기용록 등록번호 이 부동 이거 뭐야? 주민등록번호 보세요. 권리자 것만 내면 되지. 의무자 거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무자 건 낼 필요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나면 약간 차이가 있지만 요 두 가지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머릿속에 다 이해하고 나서 들으면 아 그렇구나 금방 알아. 근데 무작정 암기하려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등기법은 이해의 문제지 단순 암기의 문제는 아니라니까. 원리를 터득해야 된다고 했잖아. 원리를. 어떤 책에 막으로 암기해라. 무슨 놈은 머리가 무슨 컴퓨터입니까? 다 듣는 대로 저장하게. 또 저장해도 응용력도 안 생기지. 그대로 나오면 좋지만 글자 한자 바꾸면 안 몰라. 컴퓨터가 그렇지. 그렇죠? 사람이 두뇌는 이해했으면 알아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주소 증명 정보,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예를 들어서 등록번호 증명 정보. 이 두 가지는 다르단 말이야. 주소, 등록번호. 이렇게 두 가지 물어봤을 때 보세요. 권리자, 의무자 놓고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주소 증명 정보는 누구 거 내라 했어? 권리자 거만 내면 되지 원래 의무자 건 낼 필요는 없지.
그런데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큼은 의무자 것도 같이 내라 그랬어. 그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 정보는 권자 것만 내면 되지. 의무자 거 낼 필요가 없지. 이건 이전 등기할 때 낼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으로 요 조소와 이게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려면 요걸 원리를 벌써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기타 사항 중에서 뭘 공부했냐면 등록번호 부여권자 여러분 같이 주민등록번호 있으면 문제 없는데 외국인이라든가 어떤 그 종중 같은 권리능력 사단이라든가 또는 법인이라든가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부여권자를 기억하라 했지 국가나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 한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가 장관이 지정고시는 당연히 알았어 그런데 서초구 대전광역시 예를 들어서 유성구 그럼 유성구가 부동산을 취득한다 등록번호 부여권자 누구냐 물어봤어 누구야 유성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 한다고 했다니까 그래서 요즘에 자꾸 특이하게 이 사람 여러분들이 원리를 단순 또 암기 막 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어색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국가 등은 누가 부여하냐? 아, 국장 간단하는데 앞에 국가를 빼. 이건 당연한 거고 거기 지방자치단체. 그럼 이거 예를 들어봐. 대전광역시 유성구가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한다? 부동산 등기용 등록부 부여권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 한다니까? 국가나 국제기구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장관이 지정고시를 했어. 지정 고시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까? 새롭게 그때마다 부여해야 되는 겁니까? 지정 고시해버렸어, 다 그냥. 누구나 알아. 그러니까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어. 증명서를 낼 필요도 없는 거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부여권자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제외국민은 누구다? 대법원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 법인은 누구라 했지? 주된 사무 소재지 관할등기소 등기관. 비법인 사단재단은 시장고수청장. 외국인은 왜 출이라겠지? 지방출입국 및 외국인관서 이장 명칭만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각 부여권자를 좀 조금 한번 검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2~3년 한 번씩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총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각하 사유의 사실 이런 서류 첨부해서 등기 신청하면 그리고 이걸 구별 못 하면 안 됩니다. 대장과 도면은 다르지. 그럼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임야도가 도면. 그러면 도면은 언제 내는 거냐면 부동산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동산의 일부에 자 부동산의 특정 일부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자 그럼 일부 문제 나면 뭐라겠지? 이게 부동산의 일부냐 또는 권리의 일부냐 권리 일부를 뭐라겠지? 이걸 지분이다 소유권의 일부를 소유권 지분 전세권의 일부를 전세권 지분 알았어요? 권리 일부 권리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은 공동 소유가 있고 거기에 공유 합유 총유가 있다 했어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준공동 소유 이렇게 해서 준공유 준합유 준총유 이렇게 말 명칭을 붙이는 거 이게 민법 시간에 다 공부한 내용이잖아 그럼 부동산 특정 일부 등기 관련해서 이거 눈에 보여 안 보여 부동산 일부 보여 안 보여 보이고 권리 일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다라고 했어. 근데 어떤 사람들 이걸 구분 못해. 부동산 일부가 안 보인다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 권리 일부 보인다는 사람. 부동산 일부가 안 보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지? 장님이라고 했고 권리 일부가 안 보인 사람을 뭐라고 했지? 그건 특수능력자라고 했잖아. 이걸 보는 사람은 특수능력자야. 일반인들이 권리 일부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는 본데 남들 못 보는데 일반이 아니잖아. 그건 특수능력자니까 공부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부동산 공부하지 말고 어디 가서 다른 기술을 익히라 하겠어요. 전문적인 기술. 자 부동산 일부 눈에 보이니까 뭐가 된다. 용익물권과 임차권 이건 된다 했잖아. 일부일 때 뭐가 나간다. 이거 도면. 도면인데 이걸 꼭 대장으로 바꿨어. 얘를 건물 일부에 토지 일부에 지상권이나 전세권 설정하려고 한다. 이때는 토지 대장을 전부 한다. 그럼 맞아? 도면을 지적도나 도면. 건물 같은 도면을 내야 돼. 평면도. 그 다음에 권리 일부는 이건 안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소유권이나 저당권 같은 권리는 부동산 특정 일부에 성립될 수 없고 권리 일부인 지분은 자유롭게 이전하거나
담보 설정이 된다 했고, 요 이전성을 전제로 이전 가등기나 가압류나 처분금리 가처분 경매기입 등이 다 이전성을 전제로 해서 가능한 권리들이야. 따라서 부동산 일부를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전 가등기도 안 되고 부동산 일부에 가압류도 할 수 없고 부동산 일부에 처분금리 가처분도 안 되고 부동산 일부를 경매기입 등기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야. 자동으로 따라. 그럼 여기 안 되는 걸 신청 어떤 사람은 자 건물 방 한 칸만 이전해 주세요. 우리 집 베란다만 저당권 설정해서 이렇게 신청해서 등기를 해줍니까 아닙니까? 각한다. 등기법은 각할 때 그냥 등기한 마음대로 싫으면 각하고 그런 게 아니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반드시 이유를 대야 돼. 이유를. 이유를 적은 결정 형식이기 때문에 각하 결정 이렇게 딱 해줘야 돼. 이유가 뭐냐? 등기법 제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합니다. 라고 써줘야 돼요. 이때 등기법 29조 2호 내용. 즉 29의 11가지 열거하고 있는데 이유는 규칙 52조에 가면 10가지 열거하고 있다 했지? 10가지. 이게 작년에 그대로 또 시험에 나온 거잖아. 지난번에 기출문제 보면 다 설명했어. 다 나오는 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냥 다, 이게 다. 거의 나오는 부분들이 다 딱딱 정해져 있어. 물론 가끔 일부 조금 저 깊이 들어가나 옆에 벗어난 것도 있지만 거의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역으로. 최근에 했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거꾸로 해당되는 걸 공부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요. 알았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땐 전체를 공부하는 거지만 이제 7월 이제 벌써 7월 1일이 이제 오늘 출발인데 아직 문제집이 안 나와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정리하는 건데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 이론 정리한다는 것은 이론만 공부한 사람은 이론서, 기본서를 100번 읽어도 나중에 거꾸로 문제를 통해서 거꾸로 짚어나가면 허점 투성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거꾸로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점검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풀 때는 이 지금까지 공부 방식은 그냥 참석을 하고 집에서 혼자 하지 말고 꼭 와라. 왜? 여기 강의 선생님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숙련된 뭐야? 조교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집에서 10시간 공부할 걸 1시간에 전달해 준다고 했지. 그러니까 와서 꼭 들으라겠어. 대신 듣고 나서 덮으면 안 되고 복습을 좀 하라. 이 복습 방식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문제 풀이 과정에선 그건 그냥 아무것도 공부도 않고 맨송맨송하고 들어봐야 문제 푸는 능력이 향상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먼저 예습을 먼저 풀어보고 자세히 안 봐도 그냥 대충이라도 풀어보고 안 풀리는 거 체크하고 뭐가 이상한 거 체크하고 와가지고 강의를 들으고 그래야 문제 질문도 하고 뭔가 의문점도 해소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 푸는 능력도 향상되는 거야. 문제는 누가 다 풀어준다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스스로 푸는 능력이 향상 안 돼요. 자기 생각하면서 풀어보여야 돼. 그래야 그 자기 생각에 어떤 코스가 있어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본인이 알아요. 근데 한번 틀린 문제는 계속 틀린 이유가 본인이 그쪽에 사고의 결함이 있거나 생각이 뭐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야.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냥 듣기만 하면 나중에 듣고 돌아서면 원래 자기 생각이 또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원래 문제 풀이 과정부터는 해당되는 걸 예습하고 와서 그걸 자세히 안 해도 돼. 그냥 대충이라도 보고 와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 방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중에 복습은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하시고 그래서 이론 과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런 기본 패턴이 다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출제한 사람들의 수준이 그만큼 체계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자신청까지 정리한 거고 오늘은 이제 각종 권리등기 중 제일 많이 나오는 소유권 등기 제가 수업 시간에 도표 딱 정리했던 그 내용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저기 원래 요약집이나 제가 강의 노트에 이의신청에 관련된 것까지 다 해주는데 그대로 또 나왔어. 이의신청 관련돼서도 평상시에 내지 않던 부분인데 이 조문에 다 있기 때문에 요약집에 옛날에 실어놨었는데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출제위원들이 보는 각도나 우리가 보는 각도는 똑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어디가 중요하고 또 무엇을 중점 기준으로 한다? 조문을 중심. 출제위원들이 가져갈 때 뭘 들고 들어가? 조문을 보고 문제를 만들어요. 조문을. 그리고 또 뭐 가져갈까? 시중에 문제들 나온 것도 몇 개 수거해 갔지. 왜? 거기에 나온 문제는 빼려고. 똑같은 문제는 안 내. 거기 있으면 똑같은 거 딱 빼버려요. 또 기출문제든 나온 거 있으면 그걸 약간 변형시키겠지. 문제 풀에서. 그래서 기준은 뭐냐? 조문과 판례입니다. 법과목은. 법과목. 조문과 판례. 법 전문가들이니까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또 이런 등기법 같은 거면 시행령이라는 게 없으니까 법률하고 부동산 등기 규칙 그리고 예규 중에서 좀 참고할 만한 거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문제를 구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우리 시중에 나온 문제 똑같은 거 이런 기대하지 마세요.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건 통해서 그 내용을 좀 공부하라는 얘기지 요 그대로 암기했다가 그대로 나온다 이런 보장은 없어. 지문 하나 나올 수 있겠지. 지문 중에 중복된 게. 알았어요?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가장 중요한 소유권 등기부터 한번 봅시다. 어디냐 각종 권리서 여러분 책에서는 우리 지금 받은 거 자료에서 111페이지 보세요. 거기 소유권 보존 등기 각종 권리 등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입니다. 그 소유권 중에 첫째가 뭐다? 보존 등기야. 왜 그렇다? 보존 등기를 해야 등기부가 개설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존 등기는 공동 신청할까요? 단독 신청할까요? 아, 거기까지 이제 알겠지. 상대방이 없어. 건물 신축했다. 누구와 함께 할까? 권리 변동이 된 게 아니지. 등기 없이 취득했잖아. 법률 규정에 한 물건 취득이야. 그래서 법률 행위로 인한 경우라면 당연히 상대방이 존재할 수 있는데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어. 그래서 이때는 단독 신청. 작년에 문제다. 오늘 자료 옆에 한번 잠깐 펴보세요. 제가 작년이나 재작년 정도 최근 걸 토대로 여러분한테 경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번 놓고 보는 겁니다. 작년에도 자 오늘 나온 자료 보세요. 1번 30회 문제, 2번 30회 문제 전부 다 뭐야? 소유권이야. 소유권.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그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원인별로 여러 가지가 있다. 수용이냐, 상속이냐, 진정명 회복이냐, 유증이냐. 이러한 각 원인들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 그래서 먼저 제일 먼저 나온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예요. 보존.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럼 누가 보존 등기 신청하는 거야? 원시 취득자가 하는 거겠지만 자, 단독 신청할 때 우리가 23조에 규정된 것은 소유권 보존 등인 누가 단독 신청한다고 조문에 나와 있을까? 전에 설명했네. 누가 단독 신청한다고 조문에 나와 있을까? 에? 소유권 보존 등이 지금 단독이라고 했잖아 지금. 자 여러분 단독 신청한다 이것까지 아무 이상 없어. 단독 상대방이 없어. 자 그럼 23조에 규정된 건 단독 신청한다고 하는데 누가 단독 신청합니까 라고 하면 이제 대답해야지. 누가 다 맞아. 그거 맞는데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출제는 뭘 가지고 문제를 낸다고. 뭘 조문 법 조문 21조에 내가 수업시간에 서로 다 나눠줬어. 누가 단독 신청한다 했지? 저 이제 나눠준 자료 하나도 공부 안 했어. 제가 딱 그게 압축적으로 일반적으로 딴 데 시중에 제가 다 정리해놓은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압축돼서 그만 틀만 딱 공부하면요. 끝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명의인으로 될 자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가 나오지? 아, 등기 명의인으로 될 자가 단독 신청. 보존 등기 말 쓰는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보존 등기 말 쓰는 거. 공동으로 말 쓸까? 단독으로 말 쓸까? 공동? 누가 있어? 보존 등기. 내가 보존 등기나 그 말 쓰는 등기 다 단독 신청인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명의인으로 될 자가 단독 신청합니다. 라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 쓰는 등기 누가 단독 신청해? 등기 명의인이. 이미 보존 등기 있으면 명의자 나왔지. 그럼 명의자가 단독으로 말 쓴단 말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라 했죠. 그래서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할 게 단독이면 자 응용해 보세요. 단독이면 누가 없다고? 누가 없어? 의무자가 없어. 의무자가 없으면 의무자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등기필정보 뭐 이런 거 인감증명 이런 거 다 원인증 이건 저 계약서 문제는 없으니까 이런 거 요게 같이 기본 따라가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단독 신청하는데 신청서에 신청정보지 요 신청정보에 쓰는 것 중에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서 단골로 나온 게 뭐냐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를 쓰지 않는다. 요 두 가지가 없는 건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 보존 등기밖에 없어. 권리 등기 중에서 등기 원인과 원인일자 모두 안 쓰는 건 뭐밖에 없다? 소유권 보존 등기가 유일한 거야. 그러니까 해마다 나오는 거야. 보존 등기 시 등기 원인과 날짜를 기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지문이 계속 나옵니다. 요새는 사례만 들려도 겁나. 누가.
거리 두기에서 2m씩 떨어져야 되는데 지그재그로 앉으라고 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여러분 한 줄로 앉았네. 그래서 다른 데는 여기 앉고 요 한 뒤쪽 비고 대각 지그재그로 앉아서 거리 두기를 하라고 교육청에서 나와서 막 다 붙이고 다니던데. 여러분 위생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제 오래되니까 둔감해져가지고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미국인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래도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 이렇게 원인과 원일자가 없다는 것이고 원인이 없으니까 원인에서 제3자 허가 동의 승낙 받을 이유가 없어. 원인이 있어야 허가를 받고 동의를 받는데 알았어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청 가서 일치 안 내는 거예요. 보존등기 할 때는. 자 그래서 보존등기에서는 요게 가장 기본적인데 그럼 보존등기를 누가 신청하느냐 요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적격자 신청인이 등기법에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게 네 가지 뭐라고 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네 가지가 있는데 토지와 건물로 나누어서 요게 차이가 있는데 토지는 세 가지, 건물은 네 가지 이렇게 돼 있어. 첫째가 뭐야 이거? 공통적인 거. 즉 요 네 번째는 뭐만 없어? 건물만 있고 토지는 없는 거라고 했어. 시험에 자주 나온다겠지? 첫째 1호가 뭐야? 가장 일반적 대장등본.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 이게 원시취득자야.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에 누구?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음을 증명한 자. 이 사람이 원시취득자 아닙니까? 이게 거의 여러분 소유권 보존을 할 때 요 65조 이 조문을 반드시 써야 돼. 65조 제1호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건물 신축했다. 그럼 뭐가 만들어진다고? 준공 떨어지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 그럼 대장등본에 최초 소유자를 써줘. 그리고 그걸 첨부해서 보존등기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나머지는 좀 특수한 것들이야. 그래서 최초의 소유자 등록됐음을 증명한 자가 이게 가장 일반적인데 요사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도 포괄승계 받았으니까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초 소유자 즉 건물을 짓구나 죽었어 그 아들이 상속받았지. 그럼 누구 앞으로 보존등기 한다는 거야? 아버지 앞으로 하는 거야? 아들 앞으로 하는 거야? 아들 앞으로. 죽은 사람 앞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또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아닌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 즉 등록받은 사람이랑 승계취득자를 말아. 이런 사람 할 수가 없다 있지. 다만 유일한 예외가 하나 있다 있지. 뭔지 국가로부터 지적공부상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았을 때 토지의 경우에 이건 유일한 예외 보증이 할 수가 있어. 하나예요. 이상 나올 게 어딨어. 이거 말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판결. 그래서 여기 대장 그 다음에 판결의 소유권을 증명한 자 이때 판결은 어떤 거라 했지? 어떤 판결? 종류 묻지 않는다 했잖아.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판결 주문에 나와 있든 이유 중에 나와 있든 묻지가 않아. 판결이면 다 돼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때 판결 이건 종류 묻지 않는다 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판결 항상 정해줬잖아. 부동산 등기법이 세 번 나온다. 첫 번째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 판결 뭐라고? 형성 판결만 민법 187조 문제. 그 다음에 등기법상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으면 판결받아 단독 신청합니다. 이때 판결은 이행 판결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공용을 분할 판결 문제 얘기했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할 수 있다. 이때 판결이 뭐냐? 종류 불문. 이걸 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 판결의 경우에 판결을 받으려면 뭘 해야 돼? 소송을 해야 돼. 소송을 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냐? 이걸 피고 적격 문제. 여러분 벽 보고 소송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 보고 소송하는 거, 땅 보고 소송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피고.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있어야 돼. 그럼 판결상 자 누구를 상대방 소송하는 거야? 이 피고 문제는 누굴 상대로? 요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해야지. 저 사람은 소유자 아니고 내가 소유자입니다라고 주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장상, 요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니까 누구 상대로는 이건 적격이 없느냐? 건축 허가명의자, 허가명의인을 상대로 한 판결은 적격이 없어요. 건축 대장상 소유자 등록된 자를 피고로 하라 했지 허가권자가 반드시 대장상 등록됐다는 보장이 없잖아. 허가는 갑으로 받아놓고 을이 등록됐어. 그럼 을을 상대로 해야 되지. 왜 갑을 허가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합니까? 알았어요? 이게 시험 문제야 다 지금. 그런데 대장상 소유자라니 봤더니 공란이거나 공란 비어있거나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일제시대 일본 이름이 있는데 누군지 몰라.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이럴 경우는 어떨 거냐. 요때 어떻게 하겠지? 토지의 경우는 피고가 누군다? 반드시 국가며. 건물인 경우 누구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걸 거꾸로 가면 안 된다겠지. 이렇게 토지의 경우 국가를 피고로 해야 돼. 무주토지는 국가 원칙이기 때문에. 건물의 경우 건축물 대장을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피고로 해야지 국가를 피고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꾸로 간 거 다 틀리는 거야. 토지는 국가요?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알았어요? 이렇게 정리해 준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있다 했지? 수용. 자, 수용. 수용도 원시추득의 성질에 의해서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보존이 할 수 있지만 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는 뭐냐?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만 그래요. 미등기만. 미등기 부동산 수용하면 사업시행자가 직접 보존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된 부동산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미 등기가 있기 때문에 원시취득지만 실무상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하고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원시취득에 의해서 일정한 권리를 다 짓고는 말소한 절차가 따라 나온다. 요게 중요해요.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것은 이거 미등기 부동산만. 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 수용했을 때. 작년에 요거 수용. 요것도 또 밑에 문제, 작년 문제 보세요. 그때 수용 이거 나왔잖아. 요 좀 이따 다시 봐야 돼. 이거 이전 등기 하는 경우로. 보존 등기 하는 건 미등기일 때만 한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다음 네 번째가 뭐냐? 이건 토지는 안 돼. 건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자주 나왔어. 뭐라고 나왔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 이건 시장 등이 발행한 일정한 사실 확인서만 된다. 사실 확인서만 된다. 나머지서는 일치 안 됩니다. 즉 재산 증명서, 납세 증명서, 건물 사용 승인서, 임시 사용 승인서 이런 것들은 증명서가 될 수가 없어. 사실 확인서. 여기에 부동산 건물 표시가 나와 있고 소유자 표시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암기했단 말이야. 대장, 장, 판, 수, 시, 뭐 이렇게 수시로 장판을 뭐 한다. 보존해라. 이렇게 암기해도 되고. 그런데 여긴 암기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나오냐 한번 보세요. 낼 때 군수 확인에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가 토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토지는 안 된다 했지? 건물만.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난 군수 못 들어봤는데. 또 이렇게 하면 안 돼. 시장 이쪽에 다 지자체 독립적인 이건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확인,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발급할 수 있는 그 관리하는 관청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렇게. 이게 시험에 계속 나와, 계속. 자, 그런데, 이 뭐라고 써요? 단독 신청하는데, 단독 신청하지 않고 예외로. 원래 등기 절차 개시가 몇 개 있다 그랬지? 다시 한번 복습.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 시작한 계획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 그렇죠. 여기 여러분들이 공부 좀 자동으로 이 원리만 알면 돼. 신청. 그 다음에 대등한 공무원들이 관공서가 촉탁. 등기관 예외적으로 얘가 직권. 그 다음에 등기관한테 명령을 내려 법원에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 신청 중에서 원칙이 공동신청의 예외가 단독신청. 그래서 공동신청 기본이지만 요새 단독신청을 자꾸 물어보다가 또 직권도 물어보다가 촉탁도 물어보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명령 잘 안 나와. 이의신청 과정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 등교관 결정 처분이 잘못됐을 때 불복하는 걸 이의신청이라고. 그때 법원에서 등교관에게 등기를 해라! 명령을 내려. 그럼 꼼짝없이 해야 돼. 말소해라! 그럼 말소해야 돼. 잘못된 거니까. 등교관은 고집이 세요. 왜? 독립관청. 독립관청. 자기 책임하에 독자 처리하고 말아요. 그럼 공무원은 공무원이지만 독립적 권한이 있단 말이야. 외부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 너 잘못됐어 하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 안 받아. 안 받아. 이렇게 곧 자기 권리인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나오는 사람이 있어. 감히 너들이 나한테 어떻게 봐. 이런 얘기를 해?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교관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이의 신청하면 쉽게 고칠 수가 없잖아. 독립관청인데. 지가 다 책임지는데. 그러니까 등교관 잘못했으면 나중에 상급, 등교관 감독하는 지방법원에 이의 신청하는 거야, 원래. 그럼 법원에서 보니까 등교관보다는 더, 등교관이 힘을 못 쓰는 거도 그냥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누가 판사나 법관들이 보니까 너는 법률 나보다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라고 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따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등교관이 잘못됐을 때, 이의 신청하면, 만약 이유가 있다면 법원에서 등기를 기재하라. 말소하라. 라고 명령을 내려. 그럼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오늘 일단 마지막 이의 신청도 같이 볼 거야. 작년 문제도 여기서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지금 보존 등기 뭐라고? 단독 신청. 자, 여기서 신청 주요 뭐라고? 단독 신청했다는 말이야. 근데 예외적으로 여기 직권. 여기 하나 있다고. 보존 등기 직권하는 경우. 아까 등기표 정보를 때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것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을 때 말이 어렵죠. 자, 그래서 지금 전에 설명했던 거 보세요. 이게 자꾸 상황을 그려주면 여러분이 말로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거 건물 신축 중이다. 근데 이게 뭐라고? 신축 중이면 미등기. 등기 안 됐어. 또 미완성. 아직 준공도 안 떨어져 상관없습니다. 조문은 미등기라고 했지만 이 미완성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근데 A한테 건축물 자재를 대줬던 갑이라는 사람이 얘가 부도 났다는 거야. 돈 받을 길이 없네. 어떻게 받아야 되냐? 난 물건 대야 돈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유치권 행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그걸 시험 문제 내지 않아. 유치권 등기하는 권리가 아니고 등기 관련해서 나온다면 뭐야? 얘가 돈을 받으려면 어떤 집행 권원이 있어야 돈을 받는 거야. 권원 국가로부터 판결 받아야 돼. 알았어요? 난 돈 받을 게 있다는 것만 가지고 인정을 안 해줘 법적으로. 그게 법적 힘을 인정해서 강제력을 동원해 주려면 판결을 받아놔야 돼. 판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송해야 돼. 소송하고 나면, 소송은 금방 끝나요? 오래 걸려요? 그럼 얘가 다 이걸 그 사이에 다 팔아넘겼어. 그럼 아무 의미가 없네. 그럼 소송하기 전에 뭐 한다? 보전 조치라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돈 받을 게 있을 때, 즉 금전 채권에 기해서 하는 보전 조치를 감유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받게 있으면 뭐부터 해야 돼? 감. 한번 감유부터 해놓고 소송 오는 거야. 소송 당장 안 해도 좋아. 밤부터 일단 해놔야. 그러면 상대방이 함부로 처분 못 하는 거예요. 6개월 이내 무슨 조치를 취해야 돼. 그냥 감면 평생 10년, 20년. 그건 의미가 없어. 6개월 이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돼. 알았어요? 자, 감유를 한다면 어디 가야 돼? 법원에 가서. 그렇지. 감유 등기는 아까 절차에서 넷 중에 뭐라 했지? 네 개. 그렇지. 촉탁 등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마다 나오는 게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 신청하면 된다? 각하된다고 했잖아. 절차를 잘못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의 개시 중 감유 촉탁 등기야. 그럼 얘가 요 사람이 채권자가 이 채권자들한테 이건 채권자가 감유하고 싶어. 그럼 어디 가야 돼? 관할 지방 법원에 가서 감유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 돼. 여기다 감유해 달라고 신청해 주면 이 감유 등기는 부동산 감유는 동산과 달리 동산에 대한 조치는 압류할 때 어떻게 돼? 가서 여기다 딱지 붙이고 저기다 딱지 붙이고 막 빨간 딱지 붙인다고 하잖아. 근데 부동산은 대문 앞에다 딱지 붙이는 게 아니고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라고 했어? 미등기. 자, 미등기. 그 다음 미완성은 아직 대장도. 순서가 건물이 준공돼서 완성이 됐으면 뭐가 돼요?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등기를 해야 등기부가 만들어지는데 미등기니까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 여기까지는 완성된 상태. 미완성은 아직 준공도 안 떨어진 상태. 이런 얘기야. 짓고 있는 상태. 알았어요? 이 상태에서 법원에서 감유를 하니까 이건 감유 뭐라 그랬어? 등기부에 하는 거야. 그럼 등기소 이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있겠지? 관할 등기소에 감유해 달라라고 뭐 할까요? 촉탁 등기라고 했잖아. 촉탁을 한다. 그러면 촉탁하면 요 등기소엔 등기관은 법원에서 촉탁이 왔으니까 해야 되겠지? 근데 어디다 등기부에. 근데 뭐라고? 미등기 비완성. 등기부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요 촉탁으로 인한 감유를 하기 위해서 처분 제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등기부를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직권으로 보조 등기 하라는 거 조문에 직권으로. 그래서 표제부를 만들어서 부동산 표시를 다 해줘. 표제부 만들고 이게 부동산 내역을 다 써줘야 돼요. 아직 준공도 안 들었으면 미완성 건물이다 이렇게 써주는 거야. 미완성 건물이다.
원무림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이렇게 놓고 첫째 뭘 만들어 여기 갑구를 개설해야지. 갑구를 등기 안에 턴다고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줘. 이걸 어떻게 했다고? 직권으로 했어. 직권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어. 뭐 하기 위해서? 여기다 가압류. 소유권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 가압류 채권이라 가압류권자 이제 갑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기 위해서 요 가압류 촉탁으로 온 요 등기를 촉탁으로 온 요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보존 등기를 어떻게 했다고? 직권으로 했다.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누구 앞으로? A 앞으로 등기 만들었는데 A는 지금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지. 왜 모른다고 했지?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신청했으면 지가 알겠지. 지가 신청 안 돼버렸어. 근데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권리자가?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야. 네 앞으로 등기됐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이게 등기 완료 통지라고 했지. 그래서 이때 뭘 안 만들었다? 등기필정부 안 만들어. 얘가 신청해서 만들어줬지. 신청 안 했으니까. 아까 등기필정을 뭐라 했지? 신청인과 명의자 일치할 때 만든다 했지? 신청인이 없잖아. 그러니까 안 만들어줘. 그렇다고 세금 안 내는 게 아니라 미납 통지. 세금 등록세 미납 통지 해주지. 공짜로 해주는 거 없습니다. 세금 다 내야 돼. 안 내면 또 압류가 들어와. 세무관서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하는 요 처분제하는 게 뭐냐? 이렇게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 그 다음에 경매, 이건 강제경매야. 경매기입등기, 그 다음에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서 임차권등기 촉탁이 있으면 해당 부동산 미등기라면 직권을 보존등기하고 얼굴에 임차권등기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등기는 요 처분 제한 등기, 요 가압류 등기. 이게 말소더라도 이렇게 가압류하면 이 사람 돈을 갚아 일반적으로. 그럼 왜냐면 다음 절차 소송에 들어가고 나중에 판결 받아 경매로 넣을 건데 그냥 놔두지 않을 거 아닙니까? 돈을 갚았어. 그럼 더 이상 가압류 존치할 필요 없지. 그래서 가압류 말소해 달라고 촉탁해 들으면 요게 요거를 말소할 때 이 보존 등기 말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그냥 놔둔다 그랬지. 이걸 뭐라고 하냐? 처분 제한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이게 시험 문제 전부 다. 그리고 작년에 재작년에 또 나온 게 좀 어렵게 나온 거 뭐냐 보존등기에서 이 처분제한등기가 가압류나 압류나 가처분 경매 임차권등기명 이런 게 일반적으로 나오는데 세무관서에서 자 이 채권자가 누구냐 세무관서야 세무관서 체납처분에 따라서 체납처분에 따라서 압류등기를 촉탁하려고 봤더니 요 법원만 관공서가 아니고 세무관서도 관공서야 세금 안 났으면 체납돼 있잖아 그럼 저기 납세자가 보니까 부동산이 착 뜨는데 돈을 안 내고 있어 세금을 몇 억씩 안 내고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한다? 압류가 들어와 압류 들어올 때 관공서니까 세무관서도 관공서지 뭔다? 촉탁을 해 근데 해당 부동산 미등기야 미등기 그러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증하고 압류해 주느냐 이런 얘기야 요거는 아니다는 거야 왜 그러냐 체납처분으로 따른 압류를 할 때 해당 부동산이 미등기라면 세무 조문에 국세징수법에 의하면 보존등기를 먼저 보존등기도 또 촉탁으로 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문에 알았어요? 그리고 압류를 이게 같이 들어오는 거야 이게 보존등기도 누가 세무관사 동시에 촉탁하도록 법률에 규정이 돼 있어. 등기관 직권 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보존등기도 촉탁하도록 조문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온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 하는 경우란 이렇게 미등기 미완성 건물에 대한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있을 때 등기관 직권 오는데 그 처분 제한 등기 중에 소유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입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촉탁 있을 때가 들어갔지만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압류 등기를 세무관서가 촉탁할 때 해당 부동산 미등기라면 어떠냐 직권을 하지 않고 이땐 세무관서에서 보존등기도 직접 촉탁을 하도록 조문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땐 뭐지 않는다? 직권 보증 대상이 아니다. 여기까지 시험에 나온 거야. 최근에, 재작년에, 29회. 알았어요? 요걸 구별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렇게 문제 풀어야 이제 여러분 이제, 아,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오는구나. 요 정도 사전 지식에 문제 해결됩니다. 1번 작년 문제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 설명 틀린 거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 원인과 그 연원을 기록해야 된다. 자 뭐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 원인과 날짜 연원 이걸 쓰지 않는다. 토지 건물 묻지 않고 일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 보존 등을 말소하지 않고는 그 토지는 소유권 보존 등을 할 수 없다. 이건 어떻게 왜 그래요? 중복 등기가 되니까. 이미 등기가 만들어졌으면 또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이미 각하 사유 중에 규칙 52조의 여덟 번째 들어가서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보존이 신청하면 29조 제2호로 각하해라. 예를 들어 아빠가 너무 기뻐서 애가 태어났어. 출생식 얼른 해놨네. 엄마가 한 달쯤 있다가 아이고 이제 다 이제 몸이 좀 회복돼 나가서 나도 출생신고하러 가야지 또 가서 했어. 그럼 또 출생 또 받아줄까? 이미 돼 있는데 똑같아요. 이미 가족관계 등록 딱 만들었는데 출생신고해서 또 한다고 해서 또 두 명 태어난 게 아니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보존등기 딱 했으면 또다시 신청해봐. 이미 있잖아. 그러니까 각하되는 거야. 중복등기이기 때문에. 이런 건 뭐 허나마나 다 당연한 얘기라는 것이고. 자, 3번을 보세요. 군수 확인. 이거 뭐 특별자치장 시장 군수. 군수의 확인에 의해서. 군수 확인. 미등기 건물이. 자, 미등기 뭐라고요? 건물이.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 자기 소유임을 증명한 자는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이 건물 표시를 증명한 첨부 정보를 제공한다. 건물 표시 여기 건물의 경우도 토지도 마찬가지. 첫째 이게 뭐야? 대장등본이 건물 표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 명의한 등기 촉탁하는 경우 등기원 직권을 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거 여기 처분제한 등기 여기 있죠. 미등 해당 부분에 미등기 건물이야. 임차권 등기 명령 언제 하는 거야?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소를 이전해버리면 대항력 상실하지? 그러니까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법원 촉탁으로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나서 나오면 대항력이 유지된단 말이야. 이건 어떻게 된다고? 법원 촉탁 등기야. 그런데 해당 부동산 미등기니까 촉탁으로 임차권 하려니까 등기부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직권을 보증등기 하고 을구에 임차권 등기 해주는 거예요. 직권 보증등기.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이게 계속 나와 이거.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증등기 문제 여러분들 그래서 111페이지부터 거기 설명한 게 그 내용이야. 112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종류가 많은데 우선 여러분들 요약집 아 저기 뭐야 문제 2번 문제가 작년에도 수용으로 난 이전 등기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수용 원인별로 자, 이게 이제 제가 전에 기출 지문들을 좀 나눠드린 게 있는데 재작년엔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 좀 까다로운 것도 나왔고 근데 지금 작년에는 이렇게 수용을 나와 수용 수용으로 인한 이전 그러면 보존 등기하면 지금 방금 봤듯이 소유권 보존 등기라면 등기부가 개설됐지 보존 등기 그러면 다음에 어떤 게 나와 소유권을 이전하는 문제잖아 이전 등기 이전 권리 주체가 바뀌는 거야 이전에서 뭐가 있다? 일부,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는 문제. 일부 이전. 이것은 부동산 일부와 다른 겁니다. 부동산 일부를 이전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치. 권리, 소유권. 소유권의 일부는 이전할 수 있어.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하는 걸 뭐라 하겠어요? 소유권 일부 이전. 예? 그렇지. 이걸 다른 말로 단독 소유를 뭐로 하거나 공유로 하거나 공유 지분을 이전하는 공유 지분을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고 한다. 이때 등기 목적란에 이 지분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게 재작년 시험 문제였다. 출제되고 나서 해설하는 거 보니까 이걸 설명을 아무도 못 하고 있어. 아니 이게 이제 법무사 시험 용도 들어갔기 때문에 공인 중에 해설하는 사람이 출제하고 그만 해설하는 거 보면 알잖아. 해설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보세요. 여기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이제 보통 갑을병은 또 많이 나 옛날 구식으로 A, B로 나면 최근에 공부한 사람 갑을병은 옛날 늙은 좀 오래된 사람들이야. 갑을병 이렇게 썼다. 그럼 아 출제는 좀 나이 드신 분이 했구나. A, B로 아 최근에 젊은 사람이 출제했구나. 이거 알 수 있어. 요즘 애들은 갑을병정 잘 안 쓰잖아. 그래도 이제 갑을병정 무까지는 알아야 돼. 출제 거기 등장인물들이 나오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이전할 때 전부 이전이면 문제되지 않지. 소유권 하나 다 이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이전한다. 갑이 자기가 가진 소유권 하나 중에서 반만 줄게. 그럼 2분의 1이야. 그럼 난 2분의 절반이 남았지. 즉 이렇게 2분의 1만 이전했다. 이걸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고 그래. 또 을도 자기가 가지는 소유권 중 일부를 또 병한테 이전할 수 있어. 다 준 게 아니라 내 가진 2분의 1 중 또 절반만 주겠다. 그럼 얘는 4분의 1.
그럼 얘는 뭐만 남았어? 또 4분의 1이 남았지. 그럼 갑을병이 공유가 된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소유권 일부 이전. 부동산 일부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에 나온 게 이렇게 일어났어요. 여기 만약에 장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 가지고 있는 지분 얼마예요? 4분의 부동산 4분의 3 정도 지분이 있다는 거야. 4분의 3 중에서 절반을 을에게 이전할 때 등기 목적을 쓸 때 뭐라고 씁니까? 라고 물어봤어. 목적을 쓸 때 뭐라고 쓰는? 이렇게 씁니다. 갑 지분 4분의 3 중 일부를 이전하는데 요 일부 안에다 가로를 열고 이게 얼마냐를 표시하게 돼 있다는 거야. 얼마야? 절반. 절반이면 2분의 1이라고 할까? 8분의 3이라고 해야 될까? 절반 일부가 여기 절반이야. 절반만 이전하는데 등기 목적란에 여기다 쓸 때 2분의 2라고 쓸까? 8분의 3이라고 쓸까? 그래서 문제 되는 거야. 절반이라고 쓸 때 요 안에는 전체에서 차지한 비율을 쓰는 거야. 얼마? 8분의 3. 그래서 장 요거로 냈단 말이야. 그거 틀린 거야. 절반. 절반이니까 여러분 절반 요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전체에서 차지한 비율을 요 가로 안에 써주라. 일부가 얼마냐? 4분의 3의 절반이니까 이거 이 정도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분의 3. 이해됩니까? 치사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야. 알고 나면 치사스러울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출제 됐던 거라 생각하시고 이제 제가 일부 이전 요 말 이제 이전 등기 관련된 거 설명한 거야. 그러면 이전할 때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매매라면 거래 가액 등기 문제예요. 그다음에 수용이라면 이제 여러 가지. 그다음에 수용 또는 진정 명의 회복 상소 유증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요 수용 이게 나왔어. 그럼 수용을 보자는 원인이 소유권 이전하는데 수용이라는 거 수용. 제가 이것도 수업 시간에 더 토표 다 나눠 들었을 거예요 전에. 수용의 경우는 자 민법 어디에 나와 수용? 법률 규정이지. 민법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물권변동 생긴다. 등기 없이. 근데 뭐 해야 돼? 보상금을 지급해야 돼. 그러면 등기 없이니까 물권변동 시기를 얘기했지. 물권변동 시기 언제야? 수용 개시. 수용 개시일에 등기 없이 물권. 예를 들어 A 소유 토지를 B. 이게 과거엔 기업자라 했는데 지금은 사업시행자 명칭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사업시행자로 명칭이 다 바뀐 거야. 옛날에는 명칭이 뭐야? 기업자였어. 옛날에. 이건 기업자라는 것은 요 수용 업무를 하는 사람을 이제 기업자 이렇게 했었는데 이건 지금 쓰지 않아. 사업시행자. 이런 공익적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자 그러면 이게 소유권이 이렇게 A에서 B로 넘어가는데 민법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판결 공용징수 이게 수용이야.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상속이나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의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처분하여 등기하라 했지. 그럼 이게 수용 여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A 소유 토지가 B한테 넘어가려면 그냥 공짜로 가져가는 게 아니야. 반드시 헌법상 정당한 보상 해야 돼. 그래서 여기 뭐야? 보상금 지급을 뭐로 한다? 정지 조건으로. 정지 조건한 것은 지급이란 조건 성취돼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보상금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언제 물권 변동 생겨요? 수용 개시일에 이 말을 주어야 돼. 만약 수용 개시일이 오늘 7월 1일입니다. 2020년. 그러면 여기에 수용 재결한 날짜, 수용 재결하거나 협의한 날짜, 협의 성립일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 수용은 언제 했느냐? 2020년 1월 10일 날 수용 재결했어. 언제? 7월 1일부로 수용한다 했어. 그럼 수용 개시일이 이게 물권 변동된 날짜야. 재결일이 아니고 개시일이. 알았어요? 장려들. 그럼 수용 개시일, 재결일에 이렇게 하면 틀린단 말이야. 수용 개시일에. 그러면 수용 개시일에 등기 없이 물권변동 생기고 이건 등기 없이 물권변동 생겼으니까 이 등기는 이 사업 시행자가 다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단독 신청. 알았어요? 단독 신청. 그럼 단독은 또 누가 없어? 의무자가 없잖아. 의무자 없으니까 등기필 정보 인가 안 내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단독 신청할 땐 당연히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사람, 요 사람이 뭐 사망했다든가 그러면 상속등기라든가 또 부동산 표시에 변동이 생겼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 이런 걸 다 대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대위. 가져갈 때 다 소유자를 대위해버려요. 그러면 단독 신청하는데 단독 신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럼 소유권 가져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요 수용이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게 원시 취득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 원시 취득은 승계 취득에 대응되는 말이지. 그러면 전자가 가지고 있는 하자를 승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깨끗한 상태로 가져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시 취득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서 일정한 등기를 다 지워야 돼. 직권말소가 따로 나와. 직권말소 해버려. 직권은 뭐야? 등교 아니 직접. 절차시 넷 중에서 뭐라고? 직권으로. 그러면 무엇을 직권말소하느냐? 이것은 직권말소 대상을 이해됩니다. 자, 소유권 이외의 등기가 있다면 이것은 자 소유권 이전 등기나 이런 게 빼놓고 나머지 소유권 이전을 뺀 나머지는 수용 개시일 전후 불문하고 다 직권말소해야 돼. 직권말소. 이게 뭐냐? 수용 개시일 여기잖아. 이거 전, 후 묻지 않고 다 직권말소. 알았어요? 이게 수용에 대해서 여러 번 시험 나왔어. 수용 개시일 이렇게 주고 만약 5월 1일 날 매매를 했다. 8월 1일 날 이전 등기했다. 5월 1일 날 여기 가압류가 들어왔다. 8월 5일 날 여기 전세권 설정 등기 들어왔다. 이런 걸 예를 든단 말이야. 그러면 다 말소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용개시 전후를 묻지 않으니까 만약 여기에 자 2월 10일 날 가압류가 있었어. 그 다음에 3월 10일 날 저당권 등기가 돼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7월 한 10일쯤 이제 경매가 들어왔어. 예를 든다면 이렇게 들어왔다고도 이전에 갈 때는 어떤다? 수용개시 전후를 묻지 않고 모두 싹 다 지워버린다는 거야. 알았어요? 다 누가? 등기관이. 그런데 안 지우는 게 있어. 단 두 가지. 뭐냐? 좋은 건 안 지워. 좋은 거. 그게 뭐야?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한 지역권. 이거 뭐라 그랬지? 요역지 지역권이야. 그 수용된 토지에 편익이 붙어 있어. 남의 땅 밟고 나 좋은 권리가 붙어 있어. 요역지 지역권. 이게 수용되는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한 지역권이야. 이것은 말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 토지 수용 우인에서 재결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고 존속을 인정해준 권리가 있다. 그럼 이걸 말소하면 안 돼요. 이거 말소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해 줬어. 토지 수용 우인에서. 그거 말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고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건 소유권 이외 저당권 전세권 이런 거 가압류랑 마찬가지 똑같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어디냐. 이건 수용 개시일 이후 거만 이거. 수용 개시일 이후 것만 직권말소해. 이후 것만. 이 얘기는 수용 개시 이전 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이전 등기 됐는데 여기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하고 여기 4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됐어. 이건 말소 안 해. 근데 지금 1월 10일 날 매매 계약하고 여기 7월 1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 들어갔다. 이건 말소돼 버려. 언제라. 요 수용 개시 이후 것만 말소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이 어디? 수용 개시일 이후 것만, 요 수용 개시일 이후 것만 직권말소합니다. 알았어요? 다만 예외 하나 또 있어야겠다. 단, 요거 두 개 다 났고 요것도 난 거야. 뭐냐? 수용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수용 개시일 이후에 이전 등기했다. 요것은 말소하면 안 된다. 제외시켜라. 왜 그렇다? 상속도 법률 규정했다는 거잖아. 지금 만약 7월 1일 날 이때 등기 없이 물건이 생겼는데 만약 얘가 3월 10일 날 애가 죽었어요. 사망. 그럼 상속됐지. 갑한테. 언제? 3월 10일 날. 그래서 등기 상속이 언제 했다는 거야? 요거 7월 10일 날 상속 등기 했어도 이미 요때 물건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 말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수용에 따른 이전 등기는 자 이렇게 단독 사업 시행자가 단독 신청하고 이 사업 시행자 관공사람 촉탁으로 들어오는 것이며 이때 일정한 등기를 다 직권 말소한다. 무엇을 말소냐 소유권 이외 즉 소유권 아닌 것들은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닌 것들은 수용 개시일 전후를 묻지 않고 직권 말소하되 요역지 지역권과 재결로 인정된 건 말소하지 말아라.
소유권 이전 등의 수용개시 이후 것만 말소가 돼. 다만 하나 예외가 수용개시 이전에 발생한 상속으로 이전 등이 말소하지 말아라. 이거요. 그리고 수용돼서 이전해갔는데 사업실 가져갔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세종특별자치시에 토지를 수용했어. 내가 수용당했어. 근데 왜 수용했냐. 여기다 관공서 짓다고 다 수용해갔어. 10년 지났는데 또 안 짓고 있네. 돈도 없다고. 그러면 일정한 기간 내에 수용했다는 목적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수용이 효력이 상실된 경우가 있어. 그러면 수용 재결이 실효되면 어떨까요? 실효되면 A, 이게 B 앞에 사업장이 가져갔었는데 이 명의로 이전 등이 된 것은 어떻게 돼? 말소래에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만 수용 재결이 실효됐을 때 재결이 실효되면 기존의 이전 등이 전부 다 뭐 한다? 말소 등기를 해버려야 돼. 이때 말소 등기는 어떠냐? 일반 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으로 말소합니다. 지금 사업 시행자 다시 뭐가 돼? 의무자 되고 수용 당했던 사람이 걸자 돼서 말소하는 거예요. 일명 개 타는 거지. 그렇지? 수용될 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평당 10만 원 수용 당했어. 예를 들어 한 20년 전에. 그런데 한 20년 지났더니 사업을 안 내? 그럼 어떻게 돼? 실효됐으니까 원래 수용 당했던 사람이 10만 원 내고 찾아가는 거야. 땅값은 좀 한 500만 원 올라 있어. 그럼 개 탔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요거는 참고로 얘기하는 거. 시험용은 여기까지. 재결 실을 때 어떨 거냐? 공동 신청 말소. 수용에 따른 이전인 것 어떠냐? 단독 신청 이전. 자, 이걸 통해서 작년 문제 풀고 씁니다. 조금 지났어, 시간이. 자, 2번. 수용으로 한 이전 등기 옳은 거. 기억을 보세요. 수용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를 원인증서로 첨부해서 사업시행자가 지금 어떻게 한다? 단독 신청. 맞지요? 니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세 등기 원인 토지 수용을 쓰고 그 원일자는 수용이 재결일로 기재. 자, 다시 봐. 원일자는 뭐라고? 재결일이에요? 개시일이에요? 개시라고 했잖아. 예. 요걸 구별 좀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틀린 거야. 그래서 디귿번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 신청 시 농취증. 수용은 법률 행위가 아니지. 의사표시가 없지.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따른 거니까 농취증을 내는 게 아닙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자기 의사에 따라서 취득할 때 내는 거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 수용, 내가 호기심인데 강제로 가져가. 그럴 때 무슨 농취증을 내는 거야. 이건 법률 규정에 따른 물권 변동이니까 농취증 같은 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을번. 그래서 디귿도 틀리고 리을번. 수용, 등기 권리자의 단독 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 등기와는 그 부동산을 위에 존재한 지역권 등을 직권 말소는 안 된다. 이게 뭐라고? 요역지 지역권. 요역지 지역권. 수용되는데 얼마 좋은 게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도로 예정지인데 여기 A 소유 토지, B 소유 토지. 그런데 이게 여긴 승역지고 여기가 요역지라고 칩시다. 왜? 요역지는 요걸 통로를 내가 쓰고 있었어. 근데 요 도로가 예정돼가지고 도로 건설한다고 A 소유 토지가 수용된다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요역지지. 옆에 땅 밟고 다니는 권리가 붙어 있어. 이 토지 제한 물건 있는 거야? 아니잖아. 여기에 제한 물건 있는 거잖아. 승역지는 부담이니까 말소해버려. 지역권. 근데 요역지는 남의 땅 밟고 다닐 권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수용하는 사람이 이걸 없앨까 놔둘까? 놔두지. 편익인데. 알아서 좋은 게 붙어 있다니까? 제한 물건 부담이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게 들어있어. 그럼 놔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야? 요거, 요역 지역권은 말소하지 말아라. 즉, 수용되는 부동산을 우위하여 존재한 지역권. 그 얘기입니다. 내용을 이해하면 이건 뭐 볼 것도 없지만, 이걸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걸 이해를 못 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 미음 보면서 수용으로 인한 수용권 이전 등기가 된 후,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이 실효, 재결이 효력을 상실했다. 그럼 이전에 갔던 사업시행자면 이전에 갔던 이 등기는 말소해야 된다는 거야. 말소할 때 어떻게 한다? 일반적에 따라 공동신청으로 말소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렇게 맞는 거, 옳은 것은 기억과 리을과 미음에서 3번이 정답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오바됐는데 소유권은 끝내겠습니다.